안녕하세요, 김신동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요즘 얼굴이 요즘이 아니라 원래 못생겼지 얼굴이 너무 컴플렉스가 많아서 제가 성형외과에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. 성형외과 들어볼 때 보이세요? 무슨 병원이 이렇게 커? 처음 보는데 진짜 레알 커요. 지금 상담을 받으러 15층에 올라가세요. 자, 15층에서 봐요. 뿅. 내가 좀 비대칭이 있으시고요. 비대칭 개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요런 정도의 양이 되실 수 있도록 개선을 같이 해드릴 거고요. 감사합니다. 드디어 오늘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, 여러분. 이제 잘 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이제 후기 남길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. 네, 이제 진짜 하러 갑니다. 여러분 잘하고 올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되면 괜찮은 거죠. 용감하게 안녕. 오늘은 이제 수술한 지 일주일째가 돼서 이제 케어 받고 이제 코 실법도 풀러 왔어요. 일단 케어 받고 오겠습니다. 크렌징 진행해 드릴게요. 네, 지금 다 실법이랑 풀고 케어랑 다 받고 나왔습니다. 다음 주에 한번 더 올 거고 붓기만 좀 더 이제 빠지면 되는데 이제 코랑 실법이랑 이제 풀었으니까 이제 좀만 기다리시면 이제 완성된 얼굴을 보여드릴게요. 이제 2주차 케어를 받으러 왔어요. 이제 입안에 실법만 풀면 이제 실법 다 풀고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병원 가면 돼요. 한번 케어 받고 갈게요. 네, 방금 초음파랑 케어랑 다 받고 이번에 실법을 풀었는데 진짜 코랑 눈 실법부터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. 입안에 실법 푸는데 진짜 눈물 나고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.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케어 한 번 더 받으러 오면 이제 경과만 지켜보면 된다니까.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